그대로 되고만은 세계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는 세계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으로 피조물들과 구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시작에도 전능이요, 진행에도 전능이요, 마침에도 전능입니다. 그 전능을 우리 평안교회 전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도록 의지, 뜻하신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고 완성의 결과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평생에 최고 제일로 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명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말씀을 높이고 그대로 살고 행복을 이끄는 산용사가 우리 평안교회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행복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만사가 형통의 복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산용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가 집에 가서 모든 생활에 같이 동의하고 같이 동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갈 때까지 가라사대 말씀에 떠나지 않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가 인만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불통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복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복된 자리에 앉아서 복된 말씀 받는 그 성도님들 마음을 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